빵실빵실 귀 날라가요. 야, 그거 스크래치 아니야? 아니야. 안녕하세요, 박집사입니다. 지난번 저희 청소기 광고 했었잖아요. 그때 나나님께서 청소기 광고를 예언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영상을 보러 오셨다가 제가 그 나나님 댓글을 캡처해서 넣어놨었거든요, 영상 속에. 그걸 보시고서 너무 신기해하시면서 본인도 댓글을 또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예언을 또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공기청정기 예언을 해주셨는데 정말로 공기청정기 광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찍을게요. 호기심이 많아요. 얘네들 맨날 이렇게 가만히 있고 얘는 항상 날 이렇게 주시하고 있더라고, 그때마다. 궁금하다, 진짜 궁금하다. 박스에 들어간 돈이 여기요. 나왔어요. 좀 나왔어요. 여보세요. 예? 앉아요? 냉각함. 무서운 소리 났어. 엄마한테 왔어, 그래서. 아, 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얘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물보다 훨씬 공기를 많이 마시잖아요. 미세먼지도 그렇지만 초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많은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특히나 저희처럼 고양이나 또 이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막 털 같은 게 막 날아다니는데 공기청정기가 있으니까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거의 기존의 제품들이 헤파 필터를 사용한대요. 그런데 이번 청혼아이스 울파 공기청정기는 울파 필터를 사용하는데 헤파 필터보다 더 강력하고 초미세먼지를 거의 완벽에 가깝게 걸러내준다고 합니다. 코코야, 오빠 잘하지? 어디 갔어? 누이야. 오빠 잘. 누이야. 어머, 쟤 껐어. 여보세요. 네? 손은 왜 줘? 공기 좀 청정합시다. 여기요. 다시 켜봐. 또 껐어. 저기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이게 먹히는 거야? 너무 귀엽잖아. 저기 공기 좀 청정하면 안 될까요? 예? 베리가 키자. 됐다. 잠금 장치가 있네요. 됐다. 아, 그럼 밟아도 안 꺼지는 거야? 베리야, 밟아봐. 예예예. 예, 예. 아니, 손은 됐고요. 아니, 왜 네 손을 닦고 내 손을 닦을 거야? 엄마 손 깨끗해. 자, 이제 마음껏 밟아도 돼. 그렇지. 오, 안 꺼진다. 안 꺼진다. 아, 그리고 네 가지 컬러로 공기가 지금 좋은지, 보통인지, 나쁜지, 최악인지 이렇게 색깔로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좋음, 보통, 이거는 나쁨, 지금 굉장히 공기가 안 좋은 상태. 네, 그런 상태를 보여주죠. 이렇게 고양이 놀이가 될 줄이야.
베리다 베리. 지도했으면 다야? 삐졌죠? 삐졌죠? 오, 현지야. 오, 고양이 털이 이렇게 걸러져 있네요. 현지야, 너네 털이야. 아니라고? 루이 아저씨, 루이 삼촌 털이라고?